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서아입니다. 우리 리플의 흐름이 오늘따라 굉장히 저조합니다. 황소와 연관이 크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텐데요. 그렇다고 오를 땐 오르나 보다, 내릴 땐 내리나 보다,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사실 해외에선 우리 리플의 황소 문제를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리플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언제 오른다는 건지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싹 날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항소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습니다. 이런 실수가 어떻게 나오나 싶은데요.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항소 심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어서 커뮤니티에서 많은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할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국내의 많은 투자자들은 리플이 항소를 직면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대부분 하세요. 사실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리플이 소송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격 흐름이 미미한 건 소송 때문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리플은 여러분 정말 탑티어 코인입니다. 소송을 이어올 때도 거래량은 거의 비트코인 뒤를 이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때도 리플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소송 때문이다라고 했었는데, 소송이 끝났을 때 어땠나요? 보시면 큰 상승 없었죠. 항소가 나와서 좀 빠지기야 했지만 항상 미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럴 땐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짚어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이겠죠.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 더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면 투자시장이 아니라 은행, 이런 금융권이겠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면서 투자 수요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인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을 압박해서 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필품이라던가 서비스 비용이 오르면 개인과 기업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투자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분석한 문제점은 세계 경제 둔화.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같은 주요 경제 국가들의 성장 둔화는 우리 코인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무역과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네 번째로는 규제 강화.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각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를 비롯한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와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심각하게 강화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겠죠. 무엇보다 여러분, 대선도 머지않았는데요. 원래 대선이 임박해올수록 시장이 조용했던 패턴을 항상 반복해왔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리플은 1세대 코인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경제의 흐름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의 문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죠? 남들보다 많이 벌고 싶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요즘 우리 코인장이 어떻죠? 큰 변동 없이 미미하게 예전처럼 코인으로 300% 500% 수익 벌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지금처럼 투자를 하셨거나 할 예정인 종목의 영상을 찾아보고 계시는 걸 텐데, 많고 많은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도 매번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엄선된 급등주 종목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어제 아침에도 7시 55분에 보내드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무료 종목 추천이라고 쓰여져 있죠. 정말 약속하고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급등주 세 가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분석으로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적중하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만 해도요, 빔, 메탈, 제타체인,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 빔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아침에 드렸던 종목이죠. 프라이버시 관련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강조하는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하루만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서 매도 신호 따로 안 드리고 오늘까지 가지고 왔고요. 약17% 가까이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메탈. 메탈도 빔이랑 같이 어제 아침에 드렸던 종목인데요. 결제 플랫폼이죠. 메탈페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글로벌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리플 같은 1세대 코인들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어서 최근 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분석에 추천드렸는데요. 어제 오늘 23% 수익 나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타체 추천드렸습니다. 코인베이스 상장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요와 가치가 굉장히 상승한 케이스죠. 무엇보다 보안 기술이 주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약9% 가까이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여러분, 오늘은 단타로 추천드렸기 때문에 매도 타점 맞춰서 진행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미한 요즘장에 오늘만 해도 총 60% 가까이 수익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핵심인 종목이죠. 제가 두달 전에 딱세 달만 더 보자고 타점 드렸던 이 종목, 오늘까지의 수익률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640원대에 들어가서 두 달이 지난 지금 275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무려 270% 가까이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급등 종목 세 가지에 제가 열심히 엄선해서 고른 이 정도, 이 270%의 이 정도 수익률의 종목까지 드리고 있는데, 전부터 같이 진행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시대는 지금 얼마나 확대되었을까요? 그래서 매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정말 간절하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982-5723, 이 번호에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오늘 보신 것처럼 확실한 무료 급등 종목 세 가지와 270% 가까이 수익 보고 있는 아직 매도 타점 한 달은 더 남은 이 종목 오늘 선물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 번호 010-9982-5723,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하였습니다.